기어! 좋아, 훌륭해. 수고했어. 쓸만한 것들을 가져왔네. 조심 조심. 이 정도쯤이야. 그럼 이제 들려줘야지. 내가 이 마장석을 모아오는 동안 넌 뭐라고 있었는지. 설마 여기서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설마 곧 부활천자탄이 도착할 거야. 부활천자탄? 누가 그걸 가지고 온단 말이지? 멋진 친구를 끌어들였지. 혼세마왕이라는 이름에. 뭐? 누구? 혼세마왕?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마지막 순간에 대마왕 폐하께 등을 돌린 녀석이야. 글쎄, 친구는 사귀기 나름 아닐까? 난 그의 실력이 필요했을 뿐이야. 녀석이 여기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나? 어리석군 질투마녀. 뭐? 녀석도 모르진 않겠지.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너라면 대마왕 폐하를 뵐 낯이 없어서라도 이곳으로 돌아오진 않을 거다. 잘못이 있다 하여 도망칠 거라 생각하다니. 어린아이 같구나. 여자를 오래 기다리게 하다니. 나쁜 버릇이야, 혼세마왕. 부활천자탄이다. 맡겨두지. 이것이 바로... 이제 남은 건 마정석 용액을 확보해서 대마왕 폐하의 혼을 받아들일 악마의 꽃을 소환하는 일뿐이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녀석이군. 그래, 대마왕 폐하를 봉인한 장본인이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지?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 잘못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칠 생각 따윈 없다. 나는 반드시 내 손으로 대마왕 폐하를 부활시키고 이 세상을 갖게 해드릴 것이다. 그로써 내 죄값을 치룰 것이다. 입만 선 건 여전하네. 내가 왜 널 믿어야 하지? 나는 오직 대마왕 폐하의 부하일 뿐, 이 녀석에게 믿음을 줘야 할 이유 따위 내겐 없다. 나 역시 대마왕 폐하의 부하. 그렇기에 대마왕 폐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언젠가 대마왕 폐하께 등을 돌릴 네 녀석 같은 놈들을 미리 없애버리는 일이지. 그만! 하여튼 사내들이란. 이봐, 두 마왕님들, 우리끼리 싸워서 뭘 어쩌자는 거지? 누구 좋으라고? 대마왕 폐하께서 너희들이 이러고 있는 걸 보시면 과연 좋아하실까? 좋을 대로 해. 하지만 질투마녀, 언젠간 후회하게 될 거야. 신경 쓰지 마. 저 녀석 원래 누구 말 듣는 녀석이 아니잖아. 관심 없다, 저런 녀석. 손오공을 알고 있나? 아, 대마왕 폐하를 봉인한 그 원숭이 녀석? 그 녀석이 나타났다. 방심하지 않는 게 좋아. 손오공이라.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지. 원장? 부르셨습니까? 해줘야 할 일이 있어.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원숭이랑 놀아줄 시간이야. 공격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 청계의 태자라고 했었지? 날 아는 걸까? 근데 왜 난 기억이 없지? 아, 몰라 몰라. 내가 왜 그 녀석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지? 답답해 정말. 누구 물어볼 사람 없나? 공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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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사내가 어째 공주의 처소에 들어온다는 거야? 하지만, 공주님! 어디 편찮은 데라도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공주님? 이랑을 불러줘! 이랑을! 하지만 공주님, 상제 폐하께서 이 방에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 예. 어서 이랑을. 공주님, 이봐.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어서 와. 공주님도 참 여전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이랑을 만나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이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시잖아. 많이 답답하십니까? 엄청 답답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 예? 뭐가 말입니까? 혼세마왕 말이야. 혹시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예? 이상해. 날 알고 있는 사람같이 보였단 말이야. 그래, 예전에 자신을 청계의 태자라고 했었어. 그런데 왜 난 그 사람이 전혀 기억이 없는 거지? 그건... 샤오 혼세마왕만큼은 절대로 만나게 해서는 안 돼.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야. 공주님께서는 그 악마가 한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분명 그렇게 말했어. 청계의 태자였다고. 공주님, 어떻게 청계의 태자가 그런 악마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자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럼 청계의 태자에 대한 기록을 가져다줘.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죄송합니다, 공주님. 그 일 때문에 절 찾으신 거라면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랑? 쉬십시오. 이랑! 왜 저러는 거야? 여기가 맞지? 저 위가 견공에 사는 마을인 것 같아. 그런데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나를 따라갈 수 있다, 기룡! 으이씨, 너만 올라가면 다냐? 저기...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마을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혹시 우리를 좀 태워줄 수 있나 해서 이 위에 있는 마을로 올라가려고 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돈을 내야지. 아, 너 왜? 이 정도는 안 되거든. 뭐야, 그것만 해도 얼만데? 너무 비싸다, 끼룽. 타기 싫으면 말든가. 뭐야? 근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선 우리 마을에 올라갈 방법이 없다는 건 알아둬라. 이 정도면 되겠니? 뭐하냐? 타라. 뭐야?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그냥 레버 한 번만 돌리면 되는 걸 그 돈을 다 받는단 말이야? 너무한다, 끼룽. 어떡했어? 쟤, 경공이란 사람이 정말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건 맞겠지? 맞다, 분명 그렇게 말했다, 끼룽. 빨리 찾아서 전자보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그래, 서둘러야 해. 그런데 대체 무슨 수로 경공을 찾지? 니들 견공을 찾고 있나 보지? 너도 견공을 알아? 정말 견공이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거야? 물론이지. 정말? 견공을 안다고? 어디 있는데? 뭐야, 또? 싫음 말고. 우린 꼭 견공을 찾아야 해. 우릴 도와주지 않겠니? 삼정! 다 왔다. 이제 거의 다 왔어. 곧 견공이 사는 집이 나올 거야. 정말 고마워. 근데 견공은 왜 찾는 거냐? 견공한테 부탁할 게 있거든. 그게 있어야 싸울 수 있어. 그래? 근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대체 견공이 집은 언제 나오는 거야? 석구만 살았나. 내가 이래봬도 이 마을 토박이라고. 아무래도 수상한데. 금방 찾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마셔. 이쪽이야! 천천히 좀 가자! 같이 가! 뭐야? 야! 어디 간 거지? 동자 오빠! 저기! 야! 어디 가! 저 자식 설마 도망친 거야? 돈만 받아놓고? 야, 거기서! 저기가 견공이 사는 마을이라는 거지. 좋았어. 견공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야! 거기서! 우리 돈 내놔! 사기꾼이네! 끼룽! 잡아야 한다, 끼룽! 끈질긴데! 그런데 견공은 어떻게 찾는다? 뭐야, 이 원숭이는! 잡아라! 사기꾼이다! 똑바로 보고 다녀! 옥동자! 상장! 선화공! 뭐야? 무슨 일 있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다 틀렸다, 끼룽! 뭐? 무슨 말이야? 저녀
녀석이 우리 돈을 다 돌아갔다고! 내가 잡아올게! 거기 있어! 도망친 거야. 우리 이제 그만하고 견공을 찾자. 할 수 없잖아. 오늘은 제법 많이 벌었는데. 잡았다 이 녀석. 잘 노를 따돌리고 도망쳤겠다. 놔! 놔! 사기꾼! 우리 돈 내놔! 빨리! 돈 없어. 다 썼어. 없다고! 웃기지 마! 다 봤거든! 무슨 일이야? 이거 놔! 빨리! 이거 놓으라고! 견우야! 아저씨! 얘랑 아는 사이야? 이 아이 해비되는 사람이야. 무슨 일이요? 얘가
아저씨 아들이라고요? 잘됐네! 얘가 돈이 없다니까 아저씨가 물어내야겠어! 무슨 말이야? 이 아이가 뭘 했길래 이러시오? 사기꾼이다, 끼룡! 우리 돈을 가로채고 도망쳤다고! 뭐? 뭐야? 내 이 녀석, 또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것이냐?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냐?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똑바로 말하지 못해! 글쎄, 아니라니까! 뭐야? 아빠가 뭘 알아? 기계 만드는 거 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하나도 모르잖아! 이 녀석이 정말... 엄마도! 아빠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엄마가 아픈 건 신경도 안 쓰고 기계만 만지던 아빠 때문이라고! 이 녀석이 그래도! 아저씨! 견우야, 날 때리려고 한 거야? 아빠가 뭘 잘했다고? 견우야, 그게 아니라 아빠 미워. 정말 미워해! 견우야! 아저씨, 괜찮으세요? 견우야! 잠깐만, 아빠라! 견우야! 견우야! 여의관! 견우야! 견우야! 내가 견우를 쫓아가 볼게! 어디가 상자! 빨리 견공을 찾아야 하는데... 잠깐! 지금 뭐라고 했는가? 견공을 찾는다고? 어! 맞아! 아저씨 혹시 견공을 알고 있어?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보나마나 무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겠지! 뭐라? 그걸 어떻게 아셨지? 당장 꺼져라! 뭐야! 내 인생을 모조리 망친 것도 모자라 뭘 또 바라는 거냐? 아저씨, 괜찮아요? 날 건드리지 마, 이 마족놈들아! 우린 마족이 아니다, 끼루! 아니라고? 물론이죠! 우리는 오히려 마족들의 대항에 싸워왔다고요! 여기 이 녀석이 바로 대마왕을 봉인한 그 주인공이라고요! 그렇다면... 네가 바로 손오공? 어! 옥황상제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견공을 찾아왔어! 옥황상제께서... 그런가... 신뢰했군... 그럼 혹시 아저씨가... 그래... 내가 바로 견공일세! 정말? 일단 안으로 들어오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우와, 이게 뭐냐, 끼려! 마정석 증폭기일세. 마정석 증폭기? 이건 저주받은 물건이야. 바로 이것 때문에 견우와 난 이 지경이 되었다네. 이게 대체 뭐길래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야? 한때 우리는 이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가족이었다네. 하지만 그건 견우 엄마가 병들기 전의 이야기였지.
어느 날 갑자기 견우 엄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네. 그녀를 살리기 위해 됐습니까? 난 사방팔방 치료약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네. 하지만 어떤 약을 써봐도 병이 낫질 않았어.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났지. 견공, 어쩌면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물론이지. 대신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내 소원도 들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 그녀는 치료약을 건네주는 조건으로 이 기계를 만들어달라고 했네. 설계도만 보고도 알았어. 이 기계를 만들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아내를 살리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 질투 마녀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네. 그때부터 마족이 요청한 기계를 만드는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지. 견우야,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도망가서 다들 놀랬다고. 와, 여긴 경치가 참 멋지다. 견우야, 아까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니?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아빠는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엄마에겐 아빠가 필요했어. 아빠! 엄마한테 정말 와보지도 않을 거야? 여긴 오지 말라고 했잖느냐? 아빠는 시간이 없다! 여기서 당장 나가! 내 잘못이었지. 견우 엄마의 병이 악화될수록 난 불안해져서 더 일에 미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마정석 증폭기, 이 저주받은 물건의 완성을 하루 앞둔 날, 엄마! 견우 엄마가 숨을 거두고 말았어. 일어나봐 엄마! 엄마!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기계에 미쳐버려서! 견우야, 그건... 듣기 싫어. 아빠랑 같이 있기도 싫어. 견우야! 그 마녀는 내 앞에 다시 나타났고, 아내를 잃은 나는 모든 걸 그만두겠다고 했지. 뭐라? 거절하겠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 이젠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네. 감히? 네 아내의 병과 똑같은 병에 걸리도록 저주를 내렸다. 목숨이 아깝다면 마정석 증폭기를 만들어내는 게 좋을걸? 그 저주받은 기계를 만들어내고 싶지 않았네. 절대로.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토록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럼 견우는요? 그날부터 우린 사이가 더욱 안 좋아졌지. 견우 엄마가 세상을 떠나버린 마당에 나마저도 앞니를 장담할 수 없으니 견우를 강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다네. 내가 없으면 홀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럼 견공 아저씨도 너희 엄마와 똑같은 병에 걸리신 거야? 어. 아빠가 그렇게 편찮으신데 이제 그만 아빠를 용서해드리면 좋겠다. 그럴 순 없어. 견우야, 그런데 넌 왜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거야? 어? 그건 아빠의 병을 고칠 약을 사려는 거 아니야?
시끄러. 네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견우야. 이건 보통 무기가 아니로군. 살릴 수 있겠어?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면 혹시 가능할지도. 그렇다면 어서 여의피를 살려줘. 거절하겠다. 내가 만들어낸 발명품과 무기들은 언제나 전쟁에 이용당하기만 했지 더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진 않아. 제발 아저씨. 아저씨는 견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잖아. 내게는 여의필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약속할게 아저씨. 여의필을 되살려주기만 한다면 질투 마녀들 누구들 다 박살내버릴 테니까. 그래, 선호공이 바보긴 해도 대마왕을 봉인했던 굉장한 놈이라고. 정 그렇다면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지. 어이 꼬마. 저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엘리베이터를 타야지. 하지만 맨입으로는 안 돼. 응? 돈을 내야 하는 거야? 티! 자! 곧 여의필이 살아날 거래, 손오공! 빠르면 오늘 부활한 여의필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견우와 아빠 사이가 더 안 좋아지면 어쩌지? 견우를 찾아야 한다, 끼로! 그런데 어디는지 모르겠다, 끼루. 어? 이 소리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야. 견우가 또 손님을 데리고 오는 모양이야. 그래, 어서 가보자. 그런데 꼬마, 여기에 손오공이란 녀석이 있다던데 맞냐? 어? 손오공? 여기 있다면 어쩔 건데? 만나보군. 좋아, 날 녀석한테 안내해줘. 볼일이 있다. 좋아, 하지만 맨입으로는 안 되지. 또냐? 쉐헤이. 어라, 돈이 다 떨어졌는데. 헤헤이, 그럼 안 돼. 그래? 다음에 줄게, 알려줘. 다음? 그런 게 어딨어. 안 돼. 알려달라니까! 왜 이러는 거야? 저리 가! 좋아!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뭐지? 뭐야, 넌! 놔줘! 건방진 원숭이! 손오공은 어딨느냐? 나와라! 내가 손오공이다! 어허! 제발로 나타났군! 근데 나한테 무슨 볼일이지? 볼일? 일단 널 묵사발 내준 다음 말해준 거! 뭐 저런 무식한 놈이 다 있어! 어쩌지? 오공에게 지금 여의필도 없는데! 안 되겠어! 오공이 저 괴물을 막는 동안 우린 견공 아저씨께 가보자! 견우야, 너도 어서! 제법 날씨구나, 손오공! 하지만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 있을까? 손오공은 괜찮을까, 삼장? 그 우은장이란 녀석 엄청 쎄 보이던데. 힘들 거야. 그러니까 너 서둘러야 해. 인천어도 빨리 여의피를 손오공에게 갖다 줘야 해. 현우야, 서둘러!
누구야? 어딜 가는 거니, 꼬마야? 이 누나랑 놀지 않으련? 녀석을 이대로 뒀다간 마을이 남아나질 않겠어. 이스라 원숭이! 이 무식한 소야! 덤벼! 따라온 팀이 따라와! 여고가 됐지! 여이필은 나 어떡해! 설마 여이필? 그래, 다시 살려냈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런데 손오공은 어디 있느냐? 아차!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마을에 괴물이 쳐들어와서 손오공이 싸우고 있다고요. 무시? 그렇다면 어서 이걸 가지고 가라. 어? 아니, 이게 왜 이래? 어딜 가는 거죠? 쫓아가거라. 손오공에게 갔을 거야. 손오 원수와! 자! 어디 있느냐, 손오공! 이놈! 갈 곳이 없지. 넌 이제 끝장이다. 납작하게 만들어 정말. 떨어져라. 어떠냐? 신경질 나는 원숭이놈! 좋아! 그렇다면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천지를 쪼개고 만물을 박살내는 힘의 원천이여! 여기에 모여들어 적을 짓눌러라! 김영! 뭐야? 잘 가라, 손오공! 이게 뭐지? 이 장갑은 설마? 좋았어! 기다려라! 별거 아니구나, 설악은. 어디? 어떻게 됐나 볼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까진 계속 도망다니기만 했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전사의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이여,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불 켜라! 불! 화! 어떻게 이럴 수가? 안 돼! 안 돼! 굉장했어. 엄청난 녀석이야. 우구! 선호구! 괜찮아? 한 방에 물리쳐 버렸지? 여의필관 벌써 만났구나? 여의필? 역시 그랬구나. 천자복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여의필! 정말 너야? 왜 응답이 없냐? 어? 끼려! 여의필... 어디서 소리가... 여기야, 오공. 놀랬지? 여의필! 이젠 여의필이 아니라 여의권이라고 불러주렴. 여의필! 정말 살아났구나! 아, 바보! 여의권이라니까! 그래. 아우, 왜 이래? 징그럽게. 경공 아저씨! 여의필을... 아니, 여의권을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요! 12,000마리 우운장을 한 방에 묵사발냈다니까! 잘 됐군. 더욱 단단하게 살려놓았으니 이제 어떤 공격에도 부서질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너희 둘 것도 만들어보았단다. 저희 것도요? 우와! 우리도 이제 싸울 수 있겠다! 그런데 견우는 어디 있는 거냐? 아저씨와 함께 있었던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우리와 함께 대장간으로 오고 있었어요. 달리다가 놓쳤나 봐요, 아저씨. 상황이 긴박했었구만.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다면 그럼 견우는 대체 어디? 설마 이 소리는... 견우야! 아빠! 다들 사이좋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꼴이라니 우습구나? 넌 누구냐? 네가 바로 손오공? 보아하니 운장이 져버린 모양이네. 뭐, 괜찮아? 녀석이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진짜 목적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 뭐라고? 어리석은 녀석들. 진짜 악몽이 뭔지 내가 보여주지. 견우! 구출 작전! 견우야! 경공, 이 가여운 사람. 이제는 마정석 증폭기를 만들어주려나? 마정석 증폭기라면 설마... 그래, 우리 부자를 갈라놓은 그 물건 말이지. 대체 그 물건이 뭔데? 아직도 말해주지 않았나 봐. 마정석 증폭기가 무엇인지 대마왕 폐하의 부활에 사용될 물건이라는 걸. 뭐? 대마왕? 아저씨! 안 돼! 절대 만들면 안 돼!
내가 어떻게든 견을 구해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 견우야, 안 돼. 그만두게. 알겠다. 만들겠다. 아저씨! 대신 약속해도 견우를 꼭 무사히 돌려보내주겠다고. 물론이지. 나라고 내 손으로 엄마와 아들을 모두 죽이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고. 뭐? 아, 몰랐었나? 이 엄마가 걸린 병도 내가 건 저주 때문이었다는 걸. 뭐시? 당신이 쉽게 마정석층 뽑기를 만들어줄 것 같지 않았거든. 그래서 꾀를 좀 써봤지. 뭐, 이 엄마가 그렇게 빨리 죽어버릴 줄은 나도 몰랐지만 말이야. 이 자식, 용서 못해! 견우야! 아저씨. 아저씨, 설마? 미안하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견우를, 견우마저 이럴 순 없단 말이세. 안 돼! 안 된다고! 견우를 찾아야 해. 아저씨가 마정석 증폭기를 만들지 않게 만들 방법은 그것뿐이야. 하지만 견우가 어디로 끌려간지 알 수가 없잖아. 어? 어? 응? 어? 오공! 어디가? 오공, 어디로 가는 거야? 따라가자, 삼정! 오공, 왜 그래?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어? 아, 그래, 그거야! 견우가 쓰는 기름 냄새! 기름? 그럼 설마? 그래! 견우가 우리 보고 찾아달라고 일부러 뿌려놓은 거야! 가자! 왜 저기에 묶여 있는 거야? 아, 이놈들! 바로 여름을 끼워! 만영성룡이 눈에 들어가 버린다니! 내 말을 따라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뭐지? 저 해골한테 무슨 일이 생겼던 거야? 이봐, 응? 내 부하들이라고. 혼내는 건 적당히 해도. 아, 그래? 응. 그렇게 말한다면 미안. 이모크인, 나는 질투마녀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곳을 떠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양 종족들과 질투마녀가 데려온 강아지 녀석을 잘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손오공은 내가 남긴 기름 흔적을 발견했을까? 그것만 잘 따라온다면 날 찾을 수 있을 텐데. 여기야! 틀림없어! 경비가 엄청 삼엄해!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동시에 가서 혼을 빼놓는 거야! 자, 셋! 둘! 하나! 간다! 뭐야? 누구야? 어라? 아, 마족이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설마? 우리 양 종족을 구하라고 하늘이 내려주신 영웅님이시군요. 난 내 친구 구하러 온 건데.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곳에 갇힌 양 종족들의 왕 평화의 메신저 울베세라 하옵니다. 울... 뭐? 거기 누구 있네? 너 때문에 들키게 생겼잖아. 아하, 영웅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화의 메신저인 제가 평화롭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정 잘 나갔던 녀석들은 아직인 게. 뭐야 이 녀석이? 아, 이 녀석이군. 양 종족들의 왕이라는 녀석 말이야. 양들을 구하러 올 양들의 임금이라고 했었나? 그게 이 녀석인가? 수고했어. 안으로 끌고 가서 가져다. 성공이다, 끼로. 역시 영웅님께서도 평화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런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실 줄이야. 조용히 해. 뭐야? 뭐 하는 짓이야? 널 구하러 왔어, 견우야. 너 애들. 바로 동굴에 빠져나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어라? 영웅님, 그럼 우리 양 종족들은요? 아하, 다녀와서 구해주시려는 건가요? 그게... 오공아, 도와드리자. 경공 아저씨한테 견우가 소중한 것처럼 이분들께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야. 도와드리고 싶어. 좋아, 도와줄게. 지금 친구들은 어디 있는데? 이쪽입니다. 따라오세요. 이건 뭐지? 같이 가! 다들 여기에 잡혀 있었구나. 저 녀석들은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네? 하지만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양 종족들은... 언제쯤 여길 나갈 수 있을까? 이 엄마 보고 싶어. 이봐, 시끄러. 조용히 하란 말이야. 뭐야 저놈은. 올백스님 드디어 오셨군요. 가만히 있으랬더니 정말. 저 아저씨 뭐야 대체. 자 여러분, 우리 이러지들 마시고 대화로 해결을 해봅시다. 일단 저런 말할 것 하지 마세. 이거 저 다들 진정하시고. 선생님.
걱정하지 말고 오라 나의 백성들이야. 지금 이곳엔 우리를 구해주실 영웅이 와 계신다. 자, 영웅님이시여, 지금입니다. 아, 영웅님, 어서 나오. 진가라! 이걸 그냥. 야, 뭐냐? 예, 뭐긴 뭐야? 화가산 원수이 선호공이지. 자. 더 이상 양 종족들을 괴롭히게 놔두진 않겠어. 쉼 없이 흐르는 대기의 힘이여, 거친 흐름으로 휘몰아쳐라. 바람 쏙! 자, 나도 간다. 발 밑에 잠들어 있는 일지의 기운이여, 힘차게 솟아올라라. 당지! 자, 간다. 역시 영웅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를 구해주셨군요. 아, 영웅은 무슨. 자, 이제 서둘러 여길 나가야 해. 감히 어떤 녀석이. 너 감히 삼장을! 예! 너 이 자식, 내 친구들을 공격했겠다! 용서 못해! 원숭이 녀석. 옥동자 오빠. 내 말을 따라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자, 자, 하, 자, 자. 아직 안 끝났어. 옥동자,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오공 너보다 강해. 너보다 내가 더 강하다고. 옥동자! 아니, 설마? 뭐죠? 동자 오빠가 왜 저러는 거예요? 마정석 용에게 감염되었군요. 욕심의 기운에 사로잡힌 거예요. 욕심의 기운? 네, 이 동굴에서 생산된 마정석 용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욕심을 가진 자를 사악한 악마로 만드는 무시무시한 용액. 저희 양 종족처럼 욕심이란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천재들은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는 사람, 저 마정석 용액에 닿으면 욕심의 기운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고 사악한 악마가 된답니다. 널 쓰러뜨릴 거야, 선호공! 옥동자! 나였다! 정신 차려! 널 쓰러뜨리고 말겠다! 정신 좀 차려봐! 선호공, 내가 너를 쓰러뜨릴 거다! 동자 오빠!
거지? 삼장, 날 좀 어떻게 해줘? 빨리! 이대로라면 난 오공에게 짐이 될 뿐! 짐이 되긴! 저 녀석이 날 늘 짐처럼 여겼지! 감히 원숭이 따위가! 삼장, 빨리! 알겠어, 동자 오빠! 악을 묶는 마법의 족쇄여! 빛의 의지로 속박하라! 묶을 속구! 동자! 잠시 묶어둔 것뿐이야. 동자 오빠가 잠잠할 때 얼른! 알겠어! 삼장! 얼른 겨누라! 양종종을 데리고 동굴을 나가! 옥동자를 내가 데리고 나갈게! 알았어! 영웅님, 혹시 대터우문? 기류, 내려오라 기류! 영웅님, 밖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공, 슬슬 시작해볼까? 좋아! 지치지 않는 천사의 태주! 내 손에 모여 뜨겁게 타올라라! 뜨거운 열! 아니, 내 거미! 어떠냐? 자, 우리도 슬슬 나가볼까? 녀석들 정말 끝이 없구나.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놀고 나가봐야겠어. 그리고 놔! 마지막이다. 받아라! 이 정도면 시간은 충분히 벌었다. 여기 있었네. 역시 영웅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를 구해주셨군요. 뭘 이 정도 가지고. 아 참, 옥동자는 어떻게 하지? 기장선언에 맡겨볼까? 기장도사님과 토생원이 치료해줄 거야. 어라? 기장선언이라면 저희 고향 근처인데. 나의 백성들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영웅님의 친구를 기장선언에 데려다 주세요. 네? 우리 백성님은요? 나는 이 영웅님들과 함께 길을 떠나려 하오. 영웅님의 힘, 그리고 나의 평화 정신이 합쳐진다면 대마왕도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얼른 경공 아저씨께 돌아가자. 얼른 가자.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야? 아저씨는 어디 있는 거지? 아빠, 괜찮아, 아빠? 아저씨! 아저씨,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놈들이 마정석 증폭기를... 뭐? 마정석 증폭기를?
이것이 공주가 쓰던 번개 계열의 천자탄이로군. 이 정도라면 원숭이 녀석을 제압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아! 아! 저 천계의 공주. 오라버니. 뭐라고? 오라버니. 내가 그 천계 공주의. 대체 이 기억은 무엇이냐?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